천생연분은 실제로 있는 걸까?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면 천생연분 아닐까요? 나 아닌 누군가와 산다라는 거 내 형제건 부모건 늘 좋지만은 않아요. 싸우고 다투고 어떤 그런 어려운 그 환경을 다 이겨내면서 네.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저는 그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.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딱 한 명 있는 건가요? 그 상대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정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다들 많이 배우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 자리까지 갑니다.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혼자서 간 것 같지만 본인 혼자서 큰 것 같죠? 절대 혼자서 못 큽니다.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어떤 자리를 쓰지만은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게 천생연분 아니에요?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뭐 징조, 현상 인간이라면 느낀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저 사람 내 운명이다라는 걸 그쵸? 느낌이 온다. 근데 사람은 동물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 이쁜 것만, 날씬한 것만, 돈 있는 것만 보여.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쫓아 또. 내 운명을 놓치는 거구나. 당연하지. 그러면 내 운명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좀 먼 경우가 더 많나요? 먼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. 먼 경우가 더 많다. 그럼 선생님은 뭐 저희 시청자분들 아니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남자를 찾고 이런 남자를 만나라, 이런 여자를 만나라. 그러니까 나부터 진심이어야 해요. 네. 나는 속물이면서 저 사람만이 내 상대만이 진심이기를 바라면 절대 안 돼요. 진심으로 살아라. 진심.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라. 진심으로. 진심. 뭔가를 보지 말아라.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. 그 사람 눈동자와 마음만 보면 돼. 그 마음이 눈동자에서 비춰지거든. 진심으로 세상을 살면 그 진심인 사람이 내 눈앞에 와 있다니까. 명언. 근데 왜 다들 속물들처럼 좋은 것만 쫓아?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.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상처와 아픔이야. 그러니 진심으로 살아야 돼. 근데 그러자면은 남만 나한테 진심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, 그렇지? 나부터 진심이어야 돼. 그러면 언젠가 뭐 그렇게 대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 진심이 내 앞에 와 있다니까. 예쁜 것만 찾고 사랑만 찾고 지금 요즘 애들처럼 몸매 봐, 얼굴 봐, 뭐 돈 봐, 뭐 이래가지고 가니까 그래. 그놈의 돈이 평생 있을 줄 알아? 그게 천생연분이 아니면 있던 돈도 없어진다는 얘기야, 내 말이.